아직은 신입사원인 네. 김영호 과장입니다. 레이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아니죠, 그거는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만나야겠다. 아 맞네, 그때 얘기를 안 해주고 네. 내가 갔었는데 선택의 후회는 없어요 지금. 안녕하세요,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네오테크 직원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새로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.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네오테크 김영호 과장입니다. 입사한 지는 이제 12개월 돼서 12개월? 벌써요? 네. 와,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신입사원인 네. 김영호 과장입니다. 아, 1년 안 됐습니다, 신입사원. 아, 그렇죠. 아, 그렇구만. 네. 자, 그 지금 레이스를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. 네. 우리도 레이스에서 인연을 맺게 돼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영업 쪽으로 일을 하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모셔오게 됐는데, 레이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레이스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면 바퀴 달린 걸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뭐 자동차, 미니카, RC, 뭐 자전거, 오토바이 다 좋아하는데,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보니까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경쟁? 응. 근데 경쟁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걸 찾다 보니까 레이스를 하게 됐어요. 그게 보통 사람들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복싱을 할 때도 이겨도 내가 어쨌든 데미지가 있고, 그렇죠. 뭐 자전거 사이클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도 어쨌든 몸이 건강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몸에 데미지가 많이 가고, 결국 레이스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다치거나 내 건강이 안 좋아질 일은 없다고 그 당시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. 이건 사실, 근데 그건 되게 신기한 게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. 레이스가 얼마나 안전한지는 레이스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. 근데 안 했을 때는 레이스라는 게 이렇게 그냥 쭉 윙윙 하는 것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, 레이스가 언제 재밌냐면 꽝 했을 때 재밌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영상만 많이 보다 보면 그렇죠. 엄청 위험해 보여요. 네. 네. 그렇지만 해보면은 사실 그렇죠. 가장 안전한 경쟁 스포츠다. 네. 다음 질문으로는, 제가 사실 오퍼를 했을 때 네.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했을 때 그 전부터, 사실 오퍼를 하기 전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랬죠. 네. 그런데 갑자기 돌아섰어요. 나 사업 안 할래. 나랑 일 같이 합시다. 이렇게 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됐는데. 아니죠, 그거는 이게 기억이 좀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내 기억이 잘못됐나? 네, 저는 그때 당시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닝포인트라서 기억을 딱 하는데, 이제 저는 모두가 꿈꾸는 그런 게러지 샵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. 그러니까요. 거기까지 내 기억이랑 맞아. 네. 뭐 이제 자금도 다 준비가 됐고 네. 인력도 다 준비가 되고 장비도 다 준비가 되고 제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서 한 4달 정도 찾고 있었을 때였어요. 근데 그때 회사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그렇죠. 네. 어떤 조건으로 데려와야 뛰어난 사람이 오겠냐 해서 네네네네. 먼저 조건 테이블 뭐 이런 걸 한번 짜주고 했었잖아요.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내가 그랬지. 아예 자동차 튜닝계는 열정페이를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쵸, 절대 그쵸. 뛰어난 사람이 안 온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때 열정페이 생각 없으니까 네, 그냥 네. 원하는 대로 한번 써서 네. 한번 표를 만들어주라 해서 네. 제가 2-3일 동안 뭐 저의 경험이나 제 주위 사람 경험, 뭐 선배님들의 경험을 쭉 들어보고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주면 다른 분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. 네, 그렇죠. 이 정도를 주면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영업하는 사람도 오고 싶을 것이다. 제가 이 에버리지를 해서 네, 맞아요. 저도 했었어요. 처음에 이제 뭐 그 왜 물어봤냐면 자동차 쪽 분야에 일단 영업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했고, 그리고 저는 좀 뉴페이스를 원했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튜닝 부품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저를 이미 다 알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새로운 조건이 필요했고, 그게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. 지금까지 사실 저는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공한 실례는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는 타선지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한 뭔가가 필요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랑 일단 그때는 딱히 관계가 없었잖아요. 그쵸, 저는 그냥 네오테키한 유저였고. 네, 네. 유저였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왜냐면 오히려 도움을 뭐 서로 주고 받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제가 원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고 싶어요, 뛰어난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, 만들어줘야 했을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물어봤었어요.
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조건을 짰죠. 왜냐면 저는 어차피 제가 할 게 아니고 저는 게러지를 할 거였으니까 이제 이 정도를 해서 두 가지 전달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 정도 연락이 왔어요. 네. 이렇게 윗 조건으로 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을 해주라. 맞아요. 그랬었지.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에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뭐 이 정도면 이쪽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도 올 것 같다. 이제 몇 명을 막 추려서 내일 아침에 이 정도 사람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권장을 해주자 하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네.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거야. 네. 이거 내가 해야지. 그잖아요. 내가 이 정도의 조건이면 네.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모든 선배님들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. 이거를 내가 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.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. 뭐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6개월 뒤, 1년 뒤, 뭐 3년 뒤, 5년 뒤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어쨌든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가 있을 건데 그걸 다 해보니까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. 그래서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. 우리가 만나야겠다. 맞네. 그 출국 바로 전날. 그때 심지어 독일이었나? 독일을 맞아요. 나가야 된다 해서 내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일단 만나야 된다 우리. 그래서 광주를 왔죠. 만났던 데도 생각났어 이제. 스타벅스. 스타벅스에서. 네, 만나서 만나자마자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거 내가 하고 싶다라고. 맞네. 왜냐면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나만 있었던 거야. 맞아. 그래서 그때 내가 해야겠다 이거. 그리고 맞네. 그때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갔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거 사실 나예요. 그래. 내가 뭘 하고 싶어서. 맞다. 이제 그때 막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몇 번 연락하고. 내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나갔을 때도 이제 생각을 해봤지. 이 정도 조건 뭐 이런 환경이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까. 내가 제일 스펙이 미달인 거야.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의 그쪽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나머지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내가 입사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내일 들어온다 할 때 또 내가 연락을 했지. 내일 들어오자마자 먼저 만납시다. 그래서 그때 내가 집 앞으로 가버렸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집 앞으로 가서 내가 너무 하고 싶다. 그때 내가 그 이야기 됐었어요. 회사에서 요구한 조건을 내가 못 맞출 것 같으면 조건 하향도 할 수 있으니까 대신 나는 이만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다. 그렇게 돼서 일을 하게 됐죠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내가 조건을 만들고 나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다니고 싶은 회사. 자, 그래서 이제 네오테크를 들어오게 됐는데 선택의 후회는 없어요 지금? 그죠. 저는 당연히 선택의 후회를 너무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어떠한 경우의 수에도 어쨌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후회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저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서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후회는 없나가 난 걱정이에요. 오히려. 왜냐면 둘 다 좋아야지 한쪽이 후회를 그렇죠. 하면 결국 이게 영원히 되질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뭐 이제 딱 들어왔을 시기가 사실 모든 정세가 좀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도 아주 내리막을 걷고 있고 뭐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가 되게 떨어지고 그랬었죠. 심지어 막 문 닫는 우리 거래처 중에서 문 닫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했어요.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버틸만 하다. 그 다음에 뭐 회사도 나름대로 이제 경영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힘을 사실 가지고 시작했어요. 여기까지는 버텨줘야겠다. 우리가 회사가 버텨주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좀 다짐을 했죠.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까? 방법을 찾아야겠다. 그래서 같이 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쏘고 있는 총알들을 그때 다 떠올린 것 같아 생각해보면.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도 되게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도 막 그래요. 저 사람 뭐지? 뭔 멘탈이 저렇게 세? 하루에 전화를 막
100톤 넘게 막 100통, 150통 오히려 막 많을 땐 200통 받으면서 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긍정적이지? 멘탈 최강이다 이런 얘기를 안에서 많이 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? 저는 그 영업하는 사람의 제1순위의 능력이라 생각해요. 멘탈, 강철 멘탈. 근데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감탄하고 있거든요, 요즘.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.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나한테 그랬을까를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세 번 생각을 하고 나면은 제일 최고의 심리학이에요, 사실. 후원사 유치의 후원사 유치의 전사. 작은 거라도 1등을 해봐라. 힘들더라도 하면 된다. 진짜 뭐 여느 그 자기개발 영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회사를 키우고 싶냐 물었을 때 네, 아, 나 기억 안 난다 그때. 저는 국내 시장 다 줘도 상관없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상상했는데 소름 돋았어. 상상만 했는데. 아, 영업 최고봉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.